만물이 소생하는 봄만큼 제철 채소를 즐기기 좋은 계절은 없죠. 여기에 정성을 들여서 오리 가슴살까지 완벽하게 조리해 주시면 열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식사가 완성이 됩니다. 양식 오리 레시피의 끝판왕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Breast and Spring Veggies. 안녕하십니까, 더 프로키치입니다. 제가 오리 레시피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는 결과물들을 보니까 오리 주물럭, 오리 백숙, 오리 로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로스가 저는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오리한테 무슨 뭐 손실이 있었는지, 어찌됐든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식 오리 레시피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봄 시즌에 맞는 제철 재료들을 활용을 한 오리 가슴살 레시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식재료 오리 가슴살을 당연히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인터넷에서 다 팝니다. 근데 반드시 껍질이 있는 애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껍질이 없는 오리는 앞서 말씀드린 오리 로스, 주물럭 뭐 요런 거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팬으로 소스를 만들 건데, 이건 저번에 예전에 스테이크 레시피에서도 소개를 드린 바가 있는 이 데미글라스 제품이고요. 이건 뭐 광고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레스토랑에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데미글라스를 사용을 할 건데, 집집마다 데미글라스가 구비가 돼 있을 리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대체품으로 비프스탁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가급적 무염 비프스탁을 사용하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비프스탁은 데미글라스랑 다르기 때문에 소스를 만드실 때 장시간 리덕션을 해야 돼요. 근데 가염 제품일 경우는 소스가 굉장히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무염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곁들이 식재료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는데, 요건 이제 파슬립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걸 이제 설탕 당근이라고 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다 판매하고 있고요. 일반 당근보다는 향이 굉장히 좋아서 북미 지역에서는 이 백인들, 특히 백인 여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채소고요. 요건 이제 레처드라고 서양식 적근대입니다. 근데 요거를 만약에 구하시기가 어렵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일반 근대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시금치 같은 거 이파리 잘라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재료 설명이 이제 다 끝났는데요. 그럼 이런 재료들로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파스닙, 설탕, 당근, 얘는 퓨레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껍질부터 일단 제거를 해주시고요. 꼭다리 부분은 제거를 해주시고, 어차피 퓨레를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한 칼질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급적 이렇게 비슷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 양파도 퓨레에 들어갈 건데 반 개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그냥 이렇게 채를 썰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적근대를 손질을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줄기 부분의 색감이 굉장히 좋죠. 요거 살리도록 할게요. 요 끝에 스템 끝부분은 사용을 안 하고요, 잘라내 주시고요. 근대가 요 잎사귀랑 줄기가 있죠. 줄기랑 잎이랑 일단 분리를 해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뽑아 주시면 됩니다. 줄기랑 잎이랑 이렇게 따로 손질을 할게요. 어차피 다 조리를 할 거지만 요 줄기 부분 요거를 한 1cm 간격 으로 이렇게 끊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사귀 부분은 이렇게 면이 굉장히 넓잖아요. 걔네를 반을 일단 갈라주고 4등분을 해주겠습니다. 4등분을 해서 포개신 다음에 이렇게 둘둘 말아주세요. 말아주신 다음에 시폰 아드컷 있죠? 시폰 아드컷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좀 이렇게 너무 얇지 않게 두껍게 썰으셔도 상관없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큰 잎사귀 4분의 1 하셔서 대충 이렇게 마르셔서요. 이렇게. 자, 그리고 오늘 완전 제철 채소인 아스파라거스, 지금 먹으면 가장 맛있죠. 아스파라거스를 준비를 했는데, 요 밑에 부분은 섬유질이 많아서 질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그냥 잘라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샬롯도 사용할 건데, 샬롯 같은 경우는 요새 보니까 인터넷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구하시기 전혀 어려운 식재료는 아니고요. 하나는 이제 곁들이는 채소로 사용을 하고, 하나는 이제 소스에 넣는 재료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곁들일 용도로 쓸 샬롯을 먼저 손질할게요. 요 끝에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자르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반으로만 갈라주시면 됩니다. 겉에 껍질 부분이랑 맨 바깥쪽 레이어 하나, 이쪽이 그 좀 가죽 같은 질감이 있어서 요거를 좀 빼줄게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죠? 반으로만 갈라서 껍질만 벗기면 되는 거예요. 최대한 내추럴한 모양을 살려서 플레이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소스에 들어갈 샬롯은 좀 잘게 다질 건데 이거를 어차피 저는 한번 걸러낼 생각이니까 그렇게 너무 심하게 잘게 다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건 이따가 오리를 구울 때 사용할 마늘인데 이건 그냥 크게 뭐 신경 쓰실 거 없이 가로로 반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리를 손질해 볼게요. 껍질이랑 지방층이 굉장히 옆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웬만하면은 좀 지저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리 껍질 밑에 지방층이 굉장히 두껍게 있는데요. 이 지방을 어떻게 잘 녹여내느냐가 요리의 성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지방을 녹여내는 걸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제 렌더링을 충분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껍질에 칼집을 넣어서 이 지방을 최대한 뽑아내야 껍질은 바삭해지고 안에 이제 누린내도 안 나고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껍질 부분에 이렇게 칼집을 내주겠습니다. 올리셔서 십자 모양으로 다이아몬드 모양 있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러면 손질이 이렇게 되면은 오리는 끝났고요. 자, 오늘은 오리를 절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 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럽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럽 같은 경우는 소금 넣어주시고요. 어니언 파우더, 양파 가루죠? 어니언 파우더 반 테이블스푼, 후추 반 테이블스푼, MSG 반 테이블스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요거를 이렇게 섞어주시면 끝인데 요거를 지금 오리에다가 먼저 절이거나 하실 필요 없이 조리하기 직전에 그냥 시즈닝 소금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파인다이닝스러운 디쉬가 나왔어요. 오리 자체가 가격대가 그렇게 싸지 않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뭐 기왕이면 이렇게 이쁘게 차려서 먹는 게 더 좋겠죠.
색깔이 미디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자 색깔 보이시죠? 미디엄입니다. 이 정도로 익혔을 때가 제 생각에는 가장 맛있어요. 너무 오래 익혀버리면 질기기도 하면서 약간 철 성분 같은 그런 금속 냄새가 나서 먹기가 좀 별론데 이 정도 익히는 게 제 생각에는 딱 먹기 좋습니다. 사진 찍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육즙이랑 이게 좀 어느 정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요 그 껍질 있는 부분이 또 핵심인데 그 껍질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껍질 부분이 완전히 바삭하지는 않더라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지방을 잘 녹여낸 것 같아요. 렌더링이 잘 됐다는 뜻이죠. 나머지 재료들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요 퓨레.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조리하는 거야 뭐 워낙 그 프렌치에서 클래식이니까. 이 팔스닙으로 만든 퓨레가 굉장히 맛있네요. 전체적인 구성에서도 굉장히 좋고 향이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오리에서 난다는 그 잡냄새 있잖아요. 그런 것도 팔스닙이랑 같이 먹으면 좀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근대가 주는 식감은 아직도 이렇게 아삭함이 있고 팬에서 빠르게 살짝 볶아주신 다음에 그냥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소스랑 또 같이 한번 먹어보면은 또 이게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안 되겠네요. 이게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이 플레이팅 때문에 많이 담지는 못했는데 소스를 충분히 같이 곁들여서 드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완전 게임 체인저네요. 이 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와인의 그 산도 때문에 딱 미각을 딱 먼저 열어주고 거기에서 이제 묵직하게 제가 데미를 썼는데 데미 아니라 그냥 비프스탁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고 이 묵직한 소스의 맛과 버터와 그 오리 향이 같이 올라오면서 이 산도로 열려진 미각의 공간에 그 묵직함을 채워넣는 그런 기분이에요. 어떻게 먹어도 이거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스네요. 오늘 이 전체적인 구성이랑 밸런스가 너무 좋아갖고 와 계속 들어가 있어요 이거. 뭐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어느 레스토랑에다 갖다 놓고 지금 팔아도 비싸게 팔아도 괜찮을 정도의 퀄리티가 나옵니다. 오늘 팔아도 돼. 주변에 오리 냄새 난다고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요거는 드셔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아주 잘 구워진 소고기 스테이크만큼 맛있습니다. 언제나 의리 지켜주시는 더프로키친 구독자분들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